자, 이어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숙제까지는 다잘 맞췄지? 그래서 우리 38페이지 한번 봐볼까? 38페이지 보면 수동태가 있죠.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에서는 38쪽과 40쪽의 개념 설명을 해줄 거고, 1월 4일까지 숙제를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수동태 한번 봐보자. 너네 이번 수화 중 2학년 2학기 시험범이었지, 수동태. 놀랍게도 고등학교 때도 수동태가 시험범이야. 그러니까 수동태의 그 확장된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수동태라고 알고 있다라고 하면 화면을 보시면 선생님이 수동태다라고 하면 비동사 플러스 PP 그다음 by 플러스 목적격. 그래서 그 목적격에 의해서 뭐뭐 해지다라고 해석하는 게 우리 수동태였잖아.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거. I love you가 있어요.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떡해? you가 지금 주어로 오면 you. 사랑을 받는 거죠. I loved it. 그 다음 얘가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뀌어서 by me가 되잖아. 우리 이게 능동태의 문장이고 얘가 수동태의 문장이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수동태의 개념은 요 정도 수준에서 알고 있을 거고요. 오늘은 근데 이 과정에서 조금 더 확장된 4형식, 5형식에서의 수동태 배울 거고요. 뒤쪽에 넘어가면 뭐 진행형의 수동태. 그러니까 그냥 수동태인데 진행형과 합쳐진 거. 현재 완료, 완료형이랑 수동태가 합쳐진 거. 이런 거를 배울 거고요. 이게 전부야. 수동태 이게 전부고, 여기에 있어서 조금 다시 수동태가 시험범위가 나와도 너희들은, 익숙해질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선생님이랑 4형식 문장의 수동태 한번 진도 한번 나가보자. 자, 일단 4형식이라고 하면 우리 뭐야? 4형식이라고 하면 주어, 동사, IO라는 거는 간접 목적어라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DO라고 하는 거는 직접 목적어라 그래서 얘는 을을 이라고 해석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4형식이라고 하잖아.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두 개인 거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개인 거를 우리는 4형식이라고 해요. 맞죠? 자, 근데 너희들 아까 생각해봐. 내가 아까 I love you라고 했잖아. 요 능동태의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잖아. 그럴 때 주어, 동사, 목적어일 때이 목적어가 하나야.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로 오고 주어가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게 수동태인데 지금 목적어가 두 개인 거잖아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러면 이 문장은 수동태 문장도 몇 개가 된다라는 거야? 두 개가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그 목적어가 그 동사의 행위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됐지? 이해 안 되면 너희들 앞에 뭐 다시 30초, 1분 다시 앞으로 넘겨서 다시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이거 여기 수업할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데 영상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야?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볼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형식이 목적어가 두 개인 걸 알았어. 그러면 목적어가 두개 있으니 수동태의 문장도 두 개가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줄 치는 걸 한번 봐보세요. Chris teaches us math. 지금 네 개로 끊어서 선생님이 한거 보이니? 네 개로 끊어서 한 거? 크리스가 주어. 크리스는 가르친다. 아이, 우리에게 수학을 가르친다. school, 학교에서. 얘는 지금 전면구야. 그래서 필수적인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4형식의 문장이 가르침을 당하는 거는 우리고 수학인 거야.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가 됐으니 수동태의 문장이 두 개로 나뉘어진다. 자, 그럼 한번 봐보세요. 자, 이번에는 IO가 먼저. 아까 우리 이거 주면 안 되겠구나. I love you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왔잖아. 그래서 얘가 왔으니 근데 얘가 지금 두 개니 얘가 지금 다온 거잖아. 먼저 IO가 주어 자리로 왔다고요. us잖아, 우리잖아. 근데 우리가 주어 자리로 오면 그거의 주격 we. teaches를 비동사 플러스 PP, 위에 맞는 비동사 are. teach, taught, 3단 변화 같죠?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다. 자, math, 직접 목적어는 그냥 그대로 내려와요. 다시. 4형식이라고 하면 주어, 동사, IO, DO인데, IO가 지금 주어 자리로 오면 DO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요. Chris라고 하는 거는 by Chris at school.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류예요. 자, 이번에는 mess가 또 주어로 왔어요. 이번에는 do가 주어로 온 거야. 근데 아까는 us가 와가지고 are taught로 갔는데 이번에는 mess가 왔으니 단수죠? 아까는 are taught인데 목적어가 지금 단수로 바뀌었으니 is taught. 자, 이번에 우리 아까 mess는 그냥 내려왔는데 여기는 그냥 내려와 안 내려와? 아니야. 얘는 이걸 달고 들어와요. to us를 따로 달고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 뒤에 거는 똑같아. 그 다음 그 뒤에 거는 by Chris at school. 다 똑같고요. 중요한 거는 to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공식을 좀 할 때 외울 때 4형식의 수동태는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수동태 문장이 나올 수 있어. 근데 직접 목적어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는데 간접 목적어 사람이 내려오면 항상 전치사를 딸고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너희들 화면을 한번 봐볼래? 이거 중학교 때 1, 2학년 때 많이 배웠던 건데 4형식의 문장을 3형식으로 전환하는 문장이 있어. 3형식으로. 자, 그 말은 뭐야? 목적어가 두 개인 거를 뭐로 바꾼다는 거야? 목적어가 한 개의 문장으로 바꾼다는 거. 기억나세요? 예를 들면 I showed him a room. 내가 보여줬어. 그에게 방 하나를 보여줬어.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지금 목적어 두 개 4형식이죠. 얘를 3형식으로 얘 4형식인데 이 4형식의 문장을 3형식으로 바꾸는 거. 그러면 얘 어떻게 했어? 얘 두 개를 위치를 바꿔요. 3형식이라고 하면 목적어가 하나니 이 두 개인 걸 하나를 어떻게 바꿔? 하나는 전치사 플러스로 묶은 다음에 전명으로 바꾸면 돼. 그래서 뒤에 거는 똑같아. I showed 그 다음 a room 그 다음 뭐로 가? to him으로 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전명구라고 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는 얘는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형식에 들어가지 않고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인 얘 3형식으로 전환을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생겼다는 거. 근데 이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대부분 7, 80%는 to이지만 앞에 여기 있는 이 4형식의 동사가 get, buy, make, cook이면 to가 아니라 for이라는 거. 그것도 기억나세요? get, buy, make, cook이라는 동사가 나왔으면 얘가 to가 아니라 얘가 for로 바뀐다는 거. 그 다음 얘가 ask라면 얘가 of로 바뀐다는 거. 기억하려나? 우리 이런 거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그래서 대부분의 한 7, 80%는 다 to가 붙지만 다시 get, buy, make, cook, find 까지 얘네들은 뭐로 바뀐다고요? for로 바꾸고요. ask는 of로 바뀌어요. 전치사가. 그래서 얘네들이 예외라서 요거를 좀 외우자 라 그랬고 얘네들은 문제풀이를 많이 했을 거야.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데 수동태로 바꿀 때도 똑같아. 아까 수동태로 바꿀 때도 간접목적어가 내려올 때 to가 붙는다 그랬잖아. 근데 앞에 동사에 따라서 얘가 역시 get, buy, make, cook, find면 to가 아니라 for로 붙여서 온다라는 거. 그리고 앞에 동사가 ask면 간접목적어 앞에 of가 붙어서 온다라는 거. 맥락이 비슷해요. 패턴인 거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거. 자, 직접목적어가 문장의 주어가 될 때 대부분의 간접목적어 앞에 to를 써. 근데 get, buy, make, cook은 for, ask는 of를 쓴다. 이거 좀 똑같다는 거야. 수동태로 바뀔 때 4형식을 3형식으로 바뀔 때 to 대신에 for를 쓰는 게 get, buy, make, cook이고 ask가 of였던 것처럼 얘도 간접목적어가 내려올 때 대부분은 to를 쓰지만 앞에 동사가 get, buy, make, cook일 때는 간접목적어 앞에 for를 쓰고요. ask 앞에는 of를 쓴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 얘들아. 자, 그러면 한번 봐보자.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네 덩어리 주어 동사 IODU를 한번 쳐볼게요. 그들은요 보여줬어 나에게 지도를. 그랬을 때 지도가 지금 앞으로 왔어. 지금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와서 수동태로 바뀌는 거야. 지도는 보여줍니다. 지도는 보여줍니다. To me 앞에 to 생겼잖아. 왜? Get by, make, cook 아니잖아. 그러니까 to me by them.
이번에는 미가 주어로 왔으니까 I, 나는 보여짐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간접 목적어가 사람, 누구누구에게잖아. 그냥 그 앞에 전치사가 붙고 나머지는 그냥 내려온다라는 거야. 뒤에 똑같이 by them이죠.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고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으로 돌리고 돌리고 하면서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거 한번 봐봅시다. 그 다음 또 선생님이 케이트는 이 색 싫어. 노랑색으로 해야지. 케이트는 만들어줬다. 나에게 인형 하나를. 얘도 사형식이지. 케이트는 만들어줬다. 나에게 인형 하나를. 자, 그러면 인형이 지금 목적어가 두 개이니 또 두 개의 수동태를 만들 수 있으니 인형은 만들어졌다. For me. 자, 이번에는 to가 아니라 for이 붙었네. 왜? Get by make cook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간접 목적 앞에 for이 붙었다고요. By Kate. 지금 주어가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뀌었지. 근데 봐봐. 자, 이번에는 me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 주어로 온 거야. 나는 만들어졌어. 인형을. Kate에 의해서. 근데 얘들아 봐봐. 이게 말이 돼? 내가 만들어진 거야? 인형을? 무슨 말이야?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지만 100% 항상 수동태 문장이 두 개 나오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문장이 있어. 100% 다 지금 목적어 두 개라 그래서 목적어 두 개를 다 빼고 다. 근데 해석상으로 말이야.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 인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만들어져. 이거는 해석상으로 이유가 안 돼요. 해석으로 안 되는 거는 아무리 목적어가 두 개여도 수동태는 하나의 문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꼭 100% 다 목적어가 두 개라 그래서 두 개 수동태라는 거 잊지 마. 그거 아니야.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와서 내가 사진다거나 내가 만들어진다거나 해석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거는 제외하고 하나의 수동태 문장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그는 물어봤습니다. 나에게 a question 질문 하나를. 얘도 사형식이지. 나에게 질문 하나를 물어본 거야. 자, 근데 우리 ask라는 아이는 of라는 전치사가 필요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 사람이 내려올 때 앞에 of가 붙는다 그랬지. 한번 그렇게 만들어졌나 보자. 질문은 지금 얘 질문이 asked가 물어봐졌어. 뭐가 생겼어? of가 붙었지. 그냥 간접 목적어 me가 안 내려오고 사람이니까 그 앞에 전치사 of가 붙은 거야. 그 다음 he가 목적격 by him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번에 question이 지금 주어로 할게. 아, 지금 me가 나는 물어봐졌어. A question. 얘 직접 목적어잖아. 직접 목적어는 그냥 내려온다라고 그랬잖아. 난 by him. 그에 의해서. 자, 밑에 빈칸 한번 해볼래요? 빈칸 한번 해보자. 마이 브라더리 주었다. 나에게. 장난감 기차를. 수동태 사형식이고 두 개가 가능해요. 자, I가 왔어. me가 온 거야. me가 지금 주어 자리로 왔으면 gave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gave 과거형이잖아. 과거형 플러스 pp. 그럼 비동사도 과거형을 써야 된다라는 거네. I was given a toy train 그대로 내려왔죠. 자, 이번에는 직접 목적어 toy train이 나와요. toy train은 자, 이번에는 was given 똑같죠. was given 그 다음 그냥 안 내려오고 전치사가 붙는다 그랬어? get by make cook 중에 하나야? 아니잖아. 우리가 따로 외운 거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to를 쓰면 돼요. to me 요거 앞에고 to me 요게 그냥 내려온 거야. 그 다음 여기 플러스 한번 보세요. 플러스라는 거는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 주어로 쓰이는 동사. 이거는 뭐냐면 수동태가 한 문장인 거. 두 개 아님 두 문장 아님 이렇게 적어놔. 꼭 100% 두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 해석을 통해서. 근데 그런 동사가 by 사다. 사람이 사질 순 없잖아. write 쓰다야. 사람이 쓰여질 수 없잖아. 사람이 유리되어질 수 없고 사람이 만들어질 수 없고 사람이 가져와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요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돼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꼭 하나만 이런 거 내가 사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동사는 조금 100% 두 개가 아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건 사형식의 수동태였고요. 밑에 부분 한번 봐봅시다. 밑에 부분.
자, 밑에 부분은 뭐야? 오형식의 수동태야. 오형식이라고 하면 뭔데?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라는 거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쵸? 그럴 때 수동태는 어떻게 만드냐? 목적격 보어가, 우리 형광펜 있으면 뇌를 죽여볼게요. 목적격 보어가 형용사냐, 명사냐, 분사냐, 투부정사 때는 그대로 써. 그대로 써. 그냥 아까 직접 목적어 내리듯이 그냥 그대로 내린다고. 근데 이제 2번이 중요한 거야. 항상 5형식에서 시험이 나오는 동사, 이놈의 지겨운 거 뭐 있어? 이거 지각동사. 지각동사, 너희들 5형식의 지각동사는 어떻게 가죠? 5형식 지각동사가 왜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와? 봐봐, 이번에 시험범위였는데 5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이 동사가 지각동사면 이 목적격 보어는 원형부정사나 현재분사나 PP형이 된다 그랬지. PP는 목적어와의 관계가 과거일 때만. 맞아요? 그 다음 사역동사는 이번 시험범위였어 학교.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으로 뜻이 시키다 라는 거잖아. 얘는 무조건 뭐만 와? 원형부정사어잖아. 근데 물론 PP도 되지. 목적어와의 관계가 수동일 때. 나 이거 과거라고 썼네. 수동이라고 써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 만약에 쓴 사람이 있으면 이거 고치세요. 과거가 아니라 수동일 때. 맞아요? 그래서 5형식에서 항상 시험 단골 문제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야. 지각동사는 말 그대로 느끼고 맛보고 보고 하는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는 동사. 근데 그때 그 목적격 보어가 원형부정사와, 얘 좀 특이하잖아. 동사가 아니다. 얘는 목적격 보어인데 동사 원형을 쓰고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쓴다. 사역동사는 시킨다라는 뜻으로 얘도 원형부정사 쓴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시험범위였던 거.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지금 수동태 문장을 만들 때, 지금 1번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건데 2번, 3번은 지각동사, 사역동사일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각동사일 때는 목적격 보어로 쓰인 동사 원형은 뭐로 바꿔요? 자, 동사 원형은 뭐로 바꿔? 현재분사나 투부정사로 바꾼대. 야, 여기 지금 지각동사는 절대 투부정사 올 수 없었잖아.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났잖아. 근데 수동태로 바꿀 때 지각동사를 현재분사나 투부정사로 바꾼대요. 그 다음 볼게요.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 이 그 중에서 make만 수동태로 쓰여요. make만. 그 다음 목적격 보어는 이것도 뭐라고? 투부정사로 쓰인다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범위라고 하는 거는 능동이었고요. 얘가 지금 수동으로 가면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나 얘가 분명히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뀌었겠지? 그럴 때에는 투부정사로 간다라는 거야. 그냥 능동일 때는 투부정사가 절대 되지 않는데 수동으로 바뀔 때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가 된다는 거. 한번 예문을 한번 봅시다. 자, 5형식이야. 나는 봤다. 그를 dance, 춤추는 걸 봤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야. 자, 그러면 봐지는 거는 그 남자 이제 목적어 하나잖아. 아까는 지금 4형식은 목적어 두 개였는데 5형식은 목적어 하나잖아. 자, 그럼 그는 보여줬어요. 자, dance가 뭘로 바뀌었어? 중요한 건 얘야. dance가 뭘로 바뀐 거야? dancing이나 to dance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 다음 I는 뭘로 바뀐 거야? I는 by 플러스 목적격 by me로 바뀐 거고요. 중요한 거는 5형식 문장에서는 목적격 보어가 투부정사로 바뀌고 또는 현재 분사로 바뀐다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dance가 dancing이나 to dance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 사역동사랑 선생님이 make만 간다 그랬지. 한번 봐봐. 우리 엄마는 주어야. 시켰어. 목적어 me 나에게. 뭐를 시켰어? do the dishes. 설거지를 하라고. 자,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로 해야 되니까 나는 시킴을 당했어. 자, 또 빨강색으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얘 사역동사여서 동사 원형인 do the dishes가 뭐로 바뀌었어? to do the dishes 목적격 보어가 투부정사로 바뀌었다. 이거. 그 다음 뒤에 거 우리 주어 I는 뭘로 바뀐 거예요? My mom은 by my mom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됐죠?
가장 키포인트는 5형식 문장에서 이 동사가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로 바뀐다. 그리고 지각동사는 현재분사 ing형태로 바뀐다. 지금 밑에 여기 연필 모양 있는 거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는 불렀다. 우리의 강아지를 조이라고 불렀다. 지금 6덩 4덩어리지?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5형식이네. Our dog, 지금 목적어가 주어로 와야지. 수동태는 우리의 강아지는 이제 콜드가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뀌어야 돼. 뭐라고 바뀌어? 콜드가 was cold죠. 불렸습니다. 그 다음 조이는 그대로 내려와. 그 다음 we가 by였어요. 선생님 투부정사로 바뀐다면서요. 야, 지각동사랑 사역동사만,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고 지각동사랑 사역동사만 투부정사를 쓴다는 거야. 얘는 지금 봐봐, 목적격 보호가 그냥 명사잖아. 그러니까 그냥 명사 그냥 그대로 내려오라고. 동사도 뭐 사역이나 지각 아니잖아요. 지각동사랑 사역동사일 때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쓴다라는 말. 됐죠? 자, 그러면 너희들 한번 봐볼까? 옆에 39쪽? 39쪽 숙제세요. 39쪽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40쪽으로 넘어갑니다. 40쪽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너희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 독해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이제 모든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몇 등급이고 그런 지에서 시작을 할 거거든. 고1 걸로. 그래서 목표 딱 등급을 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볼 건데, 그럴 때 해석을 할 때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럼 중학교 3학년 고1까지는 일반적인 수동태보다는 수동태가 결합이 된 거.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진행형의 수동태라던가 완료형의 수동태가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1번 진행형의 수동태를 한번 봐보자. 선생님이 평상시에 너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게 비동사 플러스 ing. 우리 얘가 진행형이잖아. 그 다음 비동사 플러스 PP. 얘는 뭐야? 진행이잖아. 아니, 진행이 아니라 수동이잖아. 그럼 얘네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얘를 합치면 비동사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그러면 얘는 비동사 ing니까 빙이 되죠. 비동사에 ing 붙이니까 빙. 그 다음 얘는 그냥 PP. 비빙 PP가 뭐라고? 진행의 수동태. 그러니까 이게 수학 공식처럼 비빙 PP, 진행의 수동태, 뜻은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선생님이 지금 쓰는 거를 너희들이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아 이렇게 원리를 알아가야 돼. 아 얘랑 얘랑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구나. 비빙 PP, 진행형의 수동태.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얘들아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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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니야. 그냥 비빙 PP는 너네들은 그냥 진행형 수동태로 보면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할 거야? 해석이 중요해요. The box is being made by me. 그 박스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야. 만들어지는데 지금 그런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야. 그 다음 the elevator was being repaired. Repair은 수리하다야. Elevator는 수리되어지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럼 밑에 한번 연필 한번 해볼래요? 내가 문을 열었을 때 엄마에 의해 내 방이 청소되고 있었대. 청소하다는 클린이에요. 그럼 어떻게 비빙 PP, my room에 맞는 비동사 있었다고 하니까 비동사 과거형을 써야 돼요. 그러면 뭐야? my room 단수니까 my room was 비빙 PP. 그럼 비동사 주어에 맞는 거 썼고요. was being 청소되는 거야. clean에다가 ed, cleaned. was being cleaned 하면 청소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바로 밑에 완료형의 수동태 한번 봐보자. 완료형의 수동태. 완료형의 수동태는 아까처럼 선생님이 써주자면 have 플러스 pp. 얘는 뭐야? 완료형.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 얘는 비동사 플러스 pp. 그 얘를 뭐야? 얘는 우리 방금 배운 수동이잖아. 그럼 이 두 개를 또 합쳐봐. 그럼 어떻게 돼? have 그대로 내려오고 아까 비동사의 ing 합쳐서 빙이 됐잖아. 그러면 비동사의 pp형은 뭘까요?
been이잖아요. 그 다음 pp. 그럼 얘는 완료형의 수동태. 해석은 어떻게 할 거야? 되어져 오고 있는 거를 얘기하겠죠. 뭐뭐 되어져 왔다. 지금도 그렇게 현재 지금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 완료시라고 하잖아. 되어져 왔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위에 있는 진행형의 수동태처럼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has been visited 하면 방문 되어져 오고 있다. 지금도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쓰는 거고요. 주어가 산이잖아. 산이 어떻게 방문해? 산은 방문되어지잖아. 그래서 완료형인데, 선생님 요 얘기를 안 했다. 수동태는 얘들아, 주어를 항상 잘 봐야 돼. 산이기 때문에, 주어가 산이잖아. 산이니까 방문되어져 오는 거예요. 만약에 주어가 사람이면 이 문장은 틀린 거지. 왜? 사람은 스스로 방문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My house hadn't been sold. 여기는 완료형인데 have를 had를 썼다라는 거는 과거 완료인 거죠. 우리 집은 자 sold는 sell, sold, sold라고 해서 팔려진 거야. 팔려졌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도 않, 지금까지도 해결되어져 오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얘를 have been pp에 공식으로 맞춰서 쓰면 어떻게 쓸까요? 해결되고 있다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았다니까 얘는 부정문이네. 우리 현재 완료에서 부정은 어떻게 써? Have not pp잖아.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be have been pp가 아니라 have been pp가 아니라 have not been pp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문제라고 하면 3인칭 단수니까 has not been 해결하다는 solve죠. solved로 가죠. has not been solved yet 하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선생님이 필기한 거 일로 똑같이 해라. 그 다음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한번 보자.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자, 우리 조동사라고 하는 애는 말 그대로 이 도와줄 조자잖아. 그래서 뒤에 어떤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 조동사 뒤에는 항상 뭘 써요?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우리의 규칙이죠. 그러면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얘를 뭐로 맞춰줘야 되는 거야? 원형으로 맞춰줘야 되는 게 조동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pp. 얘가 원형인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요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must be fixed. 야. 주어가 뭔데? 에어컨디셔너야. 사람이 아니라 에어컨디셔너, 에어컨을 얘기하는 거야. 에어컨은 고치다가 아니라 에어컨은 고쳐지잖아. 에어컨 지가 어떻게 고쳐, 스스로.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be fixed인데 must라는 조동사가 붙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비동사의 원형을 쓴 거야. must be fixed now. 지금 고쳐져야만 합니다.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해볼래요? 개인정보는 personal data가 개인정보야. 사용돼서는 안 된다 라 그랬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건 must였어. 우리 조동사 바로 앞에서 배웠잖아. 그 뭐뭐 하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는 must not이에요. 그러면 걔를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갈래? 똑같아. must not 그대로 쓰고요. 그냥 must not 쓰고 뒤에 비동사 플러스 pp 쓰면 돼. 근데 비동사를 원형으로 써준다고요. must not be used 이렇게. 왜 원형을 쓰는 거야? must라는 조동사 때문에. 키포인트는 얘라고요.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옆 밑에 거 한번 봐볼게요. 자, by 이외에 쓰는 전치사라고 하는 건데 우리 항상 선생님 아까 처음 시작할 때 be, pp, by라고 그랬잖아. 근데 by 말고 by 말고 다른 전치사 쓰는 게 있어. 이런 거는 사실 문제를 내기가 굉장히 쉬워. 이렇게 얘네들 다 연관 괜찮아. by 말고 이것만 써야 돼. by 쓰면 틀려. 자, 이거는 외워야 돼요. be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있다. be filled with 뭐뭐로 채워져있다. be surprised at 뭐뭐 놀라다. be worried about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be known for 뭐뭐 때문에 알려지다. be satisfied with 뭐뭐로 만족하다. be crowded with crowd라고 하는 것은 붐비는 얘네. crowded 하면 붐벼진다 with 뭐뭐로. 그 다음 be interested in 이건 우리 시험 대비할 때 많이 했지. 꼭 in이라는 전치사가 따라붙어. 그 다음 뭐뭐로 만들어지다 be made of. 그 다음 be known to가 있었는데 요거 이제 뭐뭐로 만들어지다 이거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be
be made of가 있고요. be made from이 있어요. 어쨌든 똑같이 몸으로 만들어지단데, 선생님이 저번에 of 다음에는 뒤에 물리적인 변화야. 물리적 변화가 없고, from이니까 of가 붙으면 물리적인 변화고, from이라는 거는 화학적인 변화야. 이게 뭐냐면, 선생님 우리 반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해줬는데, 이 집은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해. 그러면 나무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힘에 의해서 나무의 모양만 바뀐 거잖아. 우리 그런 걸로 물리적인 변화라 그래. 그냥 힘에 의해서 어떤 성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 겉모습만 바뀌는 걸로 물리적인 변화라고 해요. 그냥 화학적인 변화라는 거는 그 성질이 바뀌어. 어떤 성분이,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성질이 바뀌는 거야. 성분이 바뀌어버리는 거. 자, 그럼 이 집은 나무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나무의 성질이 변하진 않잖아. 대신 나무를 깎고 갈아서 집 모양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럼 걔는 물리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 집은 나무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This house is made of wood라고 해서 of를 써야 돼. 근데 우리 와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포도주 와인. 와인은 포도의 과일이 술이라는 아이로 변화한 거잖아. 그러면 술이 되는 과정에 화학적인 뭔가가 일어나서 다른 성질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얘는 화학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be made from을 써야 돼. This wine is made from grape. 포도가 된게 아니잖아. 포도가 술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화학적인 변화. 그래서 얘는 몸으로 만들어지다라고 하는 거는 화학적과 물리적인 변화는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거가 있으니까 알고 있는 친구들도 쓰시고요. 몰랐던 친구들은 꼭 적어놓고 차이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be known 몸으로 알려지단데 be known 다음에 뒤에 for이라는 건 뒤에 이유야. 뒤에 이유가 나오고요. to라는 건 어떤 대상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어.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 그럼 I am known to everyone. 이라 그래서 뒤에 대상이 나오고요. 나는 나의 그 아름다움, 나의 미모 때문에 알려져 있어. 그럼 미모라는 거내 이유인 거잖아. 그럼 I am known for beauty.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했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외워야 돼. 이유가 없어. 왜 믿었어요? 이유 없어.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언어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논리에 의해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관습과 문화에 의해서 쓰여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밑에 연필 모양 한번 해볼래요? 이 공원은 아이들로 붐빈다. 이 공원은 붐빈다. 우리 붐비다 위에 be crowded with라고 썼죠? 그러면 be 동사 this park에 맞는 거 is crowded. 그다음 with를 꼭 쓰는 거. 아이들에 의해서. 자, 근데 플러스에다가 별표 다섯 개. 왜냐하면 수동태로 쓸수 없는 동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모든 능동태 문장은 다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수동태를 쓸수 없는 동사가 있는데 자 여기다 형광펜 그어 resemble, have, fit, let, sweet 이렇게 있어요. resemble이라는 거는 닮다라고 하면 그냥 닮는 거야. 닮아지는 게 아니야. have는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뭐에 의해서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는 거야. fit이라는 거는 딱 맞게 어울리는 거야. 어울려지는 게 아니라 어울리다야. let이라고 하는 거는 부족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동사들은 수동태를 쓸수 없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그냥 내가 닮으면 닮은 거야. 내가 이 옷이 어울리면 그냥 어울리는 거야. 그리고, 부족한 거는 그냥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동태는 100% 다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예문을 한번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유나는요, resemble her mother, 엄마를 닮았대요. 근데 엄마는 유나에 의해서 닮아졌다? 이건 절대 이런 문장은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닮으면 닮은 거야. 됐죠? 그다음 they have a nice house. 그들은요 가지고 있어요 멋진 집을. 그럼 멋진 집은 가져집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건 절대 그냥 소유라고 하면 그냥 내가 스스로 갖는 거지 뭐에 의해서 가져지거나 닮아지거나 하는 거 이런 건 없어요. 너희들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 영어 공부 안할것 같잖아. 근데 토익 시험도 보고 토플 시험도 보고 다 해. 그럴 때 되게 자주 나와. 얘네 두 개. 뭐 어울리다. 아무튼 다 나와. 얘네들은 수동태로 쓸수 없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자, 옆에도 숙제예요. 41쪽 숙제고요. 선생님이 숙제 한번 공지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1월 4일부터 이제 또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사실 좋아지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선생님들도 장담을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그때는 어떻게 될지는 또 그때 공지를 해주겠는데, 일단은 1월 4일까지, 1월 4일까지. 지금 문법 48조까지 풀어오세요. 이게 숙제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1월 달부터 우리 책두권 받았지. 빠른 독해, 바른 독해는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그건 1월부터 또 차차 또 나갈 거고, 선생님들이 너희들 예비 고1에 대해서 조금 커리큘럼을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1월 4일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단은 12월 달에는 수업을 하는 회차 수가 조금 많아서 선생님들이 문법을 먼저 나갔는데,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배웠던 내용이고, 이게 조금 쉬운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쉽지만 또 그렇다고 실수를 안 하려는 법 없잖아. 그래서 문법 숙제를 그렇게 오시고요. 1월 4일까지 한 다음에 선생님들이랑 각자의 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